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오늘 가장 많은 미국인들이 읽은 글은 버니 샌더스 후보가 보낸 기고문입니다. 샌더스 후보는 여전히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자유무역을 거부하고 공정한 무역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경제연설에서 미국이 시행 중인 자유무역 협상도 미국에 유리한 재협상이 없으면 무효화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공언까지 했습니다. 브렉시트가 트럼프의 승리를 예고한다는 단기 예측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클린턴과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율 격차가 다시 좁혀져 3당 후보까지 함께 선거를 치를 때는 막상막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서의 테러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주는 경고는 세계 모든 공항이 여름 여행 시즌에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테러 결과 터키 정부도 그동안의 크루즈족 탄압에서 미국과 서방세계가 주도하는 ISIS와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조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테러 그룹이 킬러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고 UN이 경고했습니다. 소니사는 다시 인간과 감정 교류를 하는 로봇 개발에 집중합니다. 로봇 변호사가 이미 활동 중입니다. 물론 현재는 무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터키의 수도가 앙카라고 그리고 이제 이스탄불이 어떻게 보면은 더 유명하죠. 관광지로서는 그만큼 세계적이면서도 그 이스탄불에 어제 그 테러 사건이 일어났었던 아타터크 공항은 국제적인 그런 그 어떠한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터키 하면은 유럽이잖아요. 유럽이면서도 옆 나라들이 이제 쭉 그 중동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이라크 뭐 아프가니스탄 쭉 그 동쪽으로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중동과 유럽을 연결하는 국가로서도 굉장히 그 중동과 접해 있으면서도 안전하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헤븐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유럽 그 연합에 가입하려다가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문제, 크루드족 탄압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못했었는데 어쨌든 그러한 안전지대로 불리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공항을 빼고는 터키에 어제 테러 사건이 그 발생했었던 그 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공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범인이고 그 결국은 자살 폭발로 자신들도 그 스스로 그 자살하고만 그 폭발범들이 들어가면서부터 검색 대원들과 경찰들과 그 사격전을 하면서밖에 갈 수 없었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 먼저 이제 미국과 직접 연관이 되는 테러도 미국에 연관이 되고 경제도 미국에 연관이 되고 이 터키도 어제 이번 그 테러로 인해서 터키 하면은 관광지인데 그야말로 뭐 그런 말을 왜 붙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죽기 전에 꼭 가봐야지 될 뭐 어떤 그 관광지 하는 곳에 터키 이스탄불이 꼭 포함이 되잖아요. 터키는 최근에 올 들어서만 하더라도 6번이나 테러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관광 수입이 지난해에 비해서 30% 정도나 줄어들었습니다. 테러와 경제와 연관이 되고 경제가 또 테러와 연관이 되고 인종과 연관이 되고 이민 등등 그런 문제는 이제 미국과 일단은 2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으로 뉴욕타임즈를 보신다면은 뉴욕타임즈 인터넷의 오피니언 판에 뭐 사설도 몇 개 실려 있고 많은 고정 칼럼니스트들도 있고 기고문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수많은 뭐 그야말로 그 샛별도 있고 기라성 같은 별들이 쓰는 이 오피니언 란에서 가장 많이 읽은 사람들이 읽은 글이 버니 샌더스가 보낸 기고문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그 경각심을 그 가져야지 된다 하는 그런 글이었는데 오랜만에 그 버니 샌더스의 그 목소리가 들렸고 상당히 뒤로 가면서부터 더 그 현실성이 있는 그런 글로도 느껴지는데 제가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버니 샌더스가 힐러리 클린턴을 공식 지지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옆구리를 쿡쿡 찌르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옆구리를 찌른다고 도널드 트럼프를 돕는다는 그를 지지한다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일단 그 영국의
브렉시트로 시작을 하는데 영국의 근로자들이 본인들의 형편이 계속 안 좋아지면서 다른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EU로부터 등을 돌리고 말았다. 경제 세계화를 얘기를 하는데 어제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도 그 세계화, 경제 세계화 문제는 안 된다. 미국 우선이어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완전히 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얘기를 이 버니 샌더스 후보가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그 국민들도 내 자녀는 나보다 더 나쁜 그런 경제 상황에서 살게 하겠네. 그러느니 우리가 EU를 탈퇴해야 되잖아. 그 뭐 영국 그 지도자들도 자신들 좋는 좋게 하는 엘리트들을 위한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들었고 EU 연합도 마찬가지인데 엘리트 국가나 엘리트 국가는 국가 자체는 또 선거 자금으로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엘리트 부자 엘리트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하나도 득이 안 되네. 득이 안 되기는커녕 이건 뭐야? 이거 해가 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럽연합에서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탈퇴 결정 현재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미국의 민주당들이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 경제 엘리트들이 그 지배하는 세계화라는 것이 세계에서 이제 62명의 부자가 있는데 그 62명의 부자 가운데 뭐 빌 게이츠도 포함이 되고 뭐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 아, 조지 소로스는 62명에 안 포함될지도 모르겠네요. 워렌 버펫 같은 사람,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되는데 세계의 62명, 60억 인구 가운데 62명의 세계 부자가 세계의 그 부로 치면은 반 50% 미만이 갖고 있는 그런 부를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36억 명이 갖고 있는 부를 62명이 세계에서 갖고 있고 미국에서도 그대로 그 적용이 된다는 것이요. 탑 1%가 아래 99%가 갖고 있는 그런 것보다 더 많은 부를 갖고 있고 본인이 예비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46개 주를 방문해서 수많은 사람들 실업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교육 주택, 뭐 깨끗한 물, 미국에서도 깨끗한 물 못 마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것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세계화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아시아 근로자들에게는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이 싼 물건에 그 물건을 싼 값에 사니까 그렇긴 하는데 미국에서는 지난 15년 동안에 6만 개의 공장이 문을 닫았다고 지적을 합니다. 480만 명 제조업에서 아주 돈 잘 벌어서 그야말로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하루에 8시간 아이들 대학 보내고 이러는 것 걱정 없이 살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480만 명이 불과 15년 사이에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생산력이 높아졌어도 미국의 근로자들이 남자의 경우는 1973년보다 1년에 726달러를 덜 벌고 마이너스 수입입니다. 여자의 경우는 2007년보다 지금 인플레이션 같은 것을 감안할 때 1154달러를 덜 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00만 명의 미국인이 지금 빈곤한 상태에서 살고 있고 2800만 명은 아직도 건강보험이 없고 있어도 아주 있으나 마나한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젊은이들은 학생 빚이 있으니까 예전에는 18살 돼서 집 안 나가면 쟤 바보 아니야 친구들끼리 그렇게 따돌림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뭐 성인 30대도 다 집에 들어와서 살잖아요. 부모에게 조금씩 뭐 500불, 700불, 1000불씩 렌트비 내면서 그런 것들 학생들이 빚이 졸업을 해도 빚이 많아지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현대 역사에서 처음으로 부모보다 자녀가 더 그 표준 생활을 낮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위험 속에서 산다는 거죠. 게다가 교육을 덜 받은 사람들은 수명이 낮아지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그 신세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가 마약하게 되고 술 마시게 되고 하니까 당연히 평균 수명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는요 계산하는 법에 따라 다르지만 버니 샌더스가 오늘 아침 뉴욕 타임스 기고문에 보낸 글에 따르면 0.1%의 탑이 아래 90%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를 다 갖고 있는 것. 미국에서 새로운 그 부가 창조가 되면은 58%는 탑 1%에 간다는 그들의 그에게 간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그 돈으로 또 나에게 맞는 정책을 그 만들 그 정치인들을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가 그렇게 선거 결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세계 경제
경제화, 글로벌 이코노미가 그 세계와 미국의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엘리트들이 다 돈을 넣고 정치인들은 엘리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정치인들도 또 엘리트고요. 돈 잘 버는. 그리고 나온 다음에 정치 나온 다음에 돈 더 벌잖아요. 그때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로 변화가 필요하다. 좋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선동가나 아주 그 편협한 것 그리고 반이민 무드는 아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를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메시지로서는 아니고 새로운 그 지도자는 새로운 우리는 미국에서 어떤 대통령이 필요한가 하면 국제적인 협력을 해서 함께 일하면서 우리나라만 잘 살아야지 돼. 뭐 이런 그 민족주의를 줄이고 전쟁까지도 줄일 수 있는 사람들. 월스트리트과 제약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통 일하는 사람들의 경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은 거부해야지 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그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이요. TTP 같은 경우도 거부해야지 되고 힐러리 클린턴도 이제는 거부 입장이잖아요. 자유무역을 거부하고 공정한 무역, 그러니까 프리 트레이드를 거부하고 페어 트레이드를 해야지 된다는 게 버니 샌더스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조차도 시간당 페니 정도 받는 그런 그 국가는 그런 국가로 일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국가들도 사실은 그 물건을 만드는 공장 주는 돈을 많이 벌으면서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시간당 페니밖에 못 받게 하니까 그런 표준 자체도 끌어올릴 수 있는 공정한 무역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국제적인 스캔들을 끝내야지 된다. 부자 회사가 그 나라가 속해 있는 그 나라의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다른 나라로 본사 옮기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는 국제적인 군사비 지출을 줄이고 그럴 경우 전쟁을 아무래도 줄이게 되겠죠. 빈곤, 미움, 방치, 다른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이런 것을 막는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 인간다운 인간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영국 사람들이 미국의 민주당에도 그대로 그 경고를 주고 있다. 영국에서 그 유럽연합에서 탈퇴한다고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결국은 그 미국에서도 분노와 좌절한 그런 사람들, 현재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민주당과 민주당 대통령은 미국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 뭔가 어떠한 이유로든 뒤에 처진 그런 사람 옆에 서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세계 경제가 억만장자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모두를 위해서 일해야지 된다 하는 게 오늘 그 버니 샌더스가 뉴욕타임스에 보낸 기고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기고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겠지만 사과를 드려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어제 제가 이제 그 세계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때는 저도 물건을 사면서 이 물건이 이렇게 싼데 어떻게 이 사람이 물건을 만든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을까를 걱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형태로도 그러면서 돈 벌지 않으면은 만들겠어요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돈 벌죠. 그 주인은 돈을 버는데 그런 물건을 만들려고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시간당 페니 정도 받으면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그다지 살기 힘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부의 공등한 분배를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동안에 제가 지금 사색 볼펜을 들고 있습니다. 초록색, 파란색, 검은색, 빨간색이 제 사색 볼펜인데 이 사색 볼펜을 세 자루에 1달러 50센트를 주고 샀습니다. 사면서도 제가 이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돈 벌어? 그리고 살 때는 또 근로자들은 어떻게 생각까지 하는데 순간순간 잊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버니 샌더스가 지금 힐러리 클린턴과 민주당에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와는 다른 그런 그 공정한 그 무역, 무조건 자유무역이 아니라 공정한 무역을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런 부분은 뒷부분에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브렉시트가 트럼프에게 승리를 줄 가능성 여전히 지금 얘기되고 있고요. 현재 여론조사로는 퀴니피아의 여론조사 결과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대결할 때는 42% 대 40%. 그러나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뭐 녹색당, 자유당 후보 4명이 같이 대결할 때는 또 역시 39%, 37%, 8%, 4%로 격차율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제 이제 그 공화당에서 얘기한 벵가지 2012년도에 국무장관이었을 때 힐러리 클린턴이 뭔가를 미리 좀 덜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는 게 아닌가 하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리포트에서는 그런 얘기는 했지만 증거가 없었고 처음에는 사실은 이게 힐러리 클린턴을 조사하려는 것은 아니었어요. 미국의 군대 자체와 그 민간이 뭔가를 서툴렀던 것이 있는가였는데 결국은 그 힐러리 클린턴을 어느 정도 타겟으로 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이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때문에 뭐 이 이슈는 거의 뭐 물 건너갔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서는 힐러리 클린턴을 본선에서 좀 그 해를 끼칠 그럴 이슈로 여전히 남아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의 경우는 모든 그 국제무역 협상을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다시 협상을 해서 미국에 유리하지 않으면은 고리를 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국제적인 협상인데 쉽게 그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에 가 있습니다. 캐나다에 가 그래서 캐나다 총리와 새로 신임 총리와 그 멕시코 그 대통령과 함께 기후 변화, 무역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북미주 자유 무역 협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경제나 테러나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가 있는 캐나다에서도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에 대해서 캐나다에서는 비교적 미국에서보다는 조금 그 긍정성도 보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오늘 아침에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어피니언란을 보면은 지금까지는 적어도 어제까지는 저는 뭐 여러분들께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미국 언론은 굉장히 영국 사람들이 잘못 투표를 한 것 같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면은 뭔가 그 영국에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이슈들도 함께 이제 이렇게 인앤아웃 해가면서 가고 국가들도 한 나라의 일이 한 나라의 일이 아닌 게 이게 바로 이제 지금 세계 21세기가 겪고 있는 그래서 잠시 뒤에 전해드릴 그 이스탄불 공항에서의 테러도 꼭 그 미국과 완전히 그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캐나다에 있지만 아마 오타와에 있는데요. 지금 그 존 케리 국무장관 모습도 보이고 멕시코 대표단의 모습도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그 연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말을 하기 시작할 때는 당연히 그 이스탄불 테러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 해외 순방을 하면 항상 그 나라 대통령과 함께 그 공동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오늘은 이제 그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 가서 먼저 그 1대1로 면담을 하고 나서 왜냐면 그 북미주 자유무역협정의 키 국가가 캐나다, 미국, 멕시코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래서 멕시코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회담을 해서 좀 전에 기자회견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캐나다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같이 역시 그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을 때 브뤼셀 그 공격 사건이
그때가 쿠바에서 그 역사적인 그 미국 그 대통령으로서 현대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방문한 그때였었잖아요. 또 어느 어디를 갔었을 때였던가요? 파리에서 그 테러가 일어났었고 이제는 그 테러라는 것은 더군다나 그 미국 북미주 같은 경우는 테러 공격에 직접적인 그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 그렇죠. 독립기념일 연휴죠. 공항.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어디 가나 그 이슈들이 뒤로 많이 가려집니다. 이번에는 그 무역협정뿐만이 아니라 더군다나 브렉시트 이후에 세계화, 세계 그 경제화라는 것이 굉장히 인기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 이전부터 그랬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 해서 더군다나 이제 그 멕시코 대통령과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멕시코 장벽 이런 것들 조금 그 주춤하면서 말을 그 주워 삼키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기는 보입니다만 멕시코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이제 처음으로 그 도널드 트럼프의 그런 무역 장벽 이후에 만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테러 때문에 조금 지금 가려져 있고 무역뿐만이 아니라 지금 특히 기후 변화 문제, 캐나다가 굉장히 그 앞장서서 일하는 것이잖아요. 게다가 이제 플러스 테러리즘과의 전쟁에 있어서의 공조 같은 것도 오늘 그 세 나라 대통령 총리가 함께 말할 것 같습니다. 터키 그 공항에서의 국제공항이잖아요. 유럽에서 이제 세 번째로 큰 공항이고 이스라엘 다음으로 텔아비브 다음으로 안전한 공항이고 41명 숨지고 239명이 지금 다쳤는데 올 들어서 이제 터키가 여섯 번째고요. 터키라는 국가가 아주 지금 그 종교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 수니파가 많은 거죠. 수니파가 또 아이시스잖아요. 수니파가 적은 곳이 있고 수니파가 많은 곳이 있는데 터키는 수니파가 많아서 아이시스를 지지하는 세력도 터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터키에서는 시리아요. 또 시리아와 가까우니까 시리아라는 옆에 나라가 5년 동안이나 내전을 겪으니까 얼마나 또 다 영향을 받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시스와 크루드족은 또 반대이고 터키 내부에서는 크루드족을 굉장히 탄압했습니다. 터키도 이제 예전에 동로마 제국에 있다가 뭐 어떻게 됐다 그 아주 장황한 역사가 있잖아요. 크루드족은 이제 중간에 터키로 그 편입이 됐고 지금 이제 뭐 이슬람교도이긴 하지만 아이시스처럼 극단적인 이것과는 또 성격이 다른 같은 종교라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크루드족은 터키에서부터 독립하려고 하고 있고 독립하려고 하는 크루디시 그 프리덤 그 조직이 있고 독립하려고 하니까 터키 정부가 굉장히 그 크루드족을 탄압을 하고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아주 묘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터키 정부가 크루드족을 박해한다고 해서 그동안 들어가고 싶은 유럽 국가면서도 유럽연합에 들어가지 못했고 아주 그 오랜된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왜 아이시스가 아직 본인들이 했다고는 하지 않잖아요. 하지 않다고 하는데 크루드 크루드족이 크루드 분리그룹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크루드 분리그룹도 그동안 그 터키 정부가 자신들을 그 압박을 한다고 그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터키 정부에서는 크루드 분리그룹은 테러리스트 그룹이라고 보고 있고 아이시스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크루드 그룹이 이제 터키 정부군으로부터 탄압을 받기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그룹 자체에서는 여러 번 그 터키 내부에서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 크루드 분리그룹이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주로 이제 크루드 분리그룹은 군대 버스를 그 공격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공공기관을 공격을 한다던가 하는 것에 비해서 아이시스는 최근에 이제 소프트 타겟이라고 하잖아요. 공항이라든가 카페라든가 파리에 아니면은 뭐 극장이라든가 일반인 민간 아닌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앉아있다가 가만히 또 서있다가 변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나온 오늘 어떤 신문을 보니까
어떤 그 굿사마리탄이 아이를 이렇게 그 구하려고요.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이렇게 구하려고 하면서 그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무고한 아이까지 공격하는 테러리스트 아이시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방 국가에서 그동안 그 아이시스를 그 퇴치하는데 힘을 많이 써달라라고 터키에 요청을 수없이 했었지만, 터키 정부가 그 내부에서도 아이시스를 지지하는 세력이 많기 때문에 좀 주춤했었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 터키도 그 아이시스와의 전쟁에 많이 그 좀 적극적으로 가담을 할 것이 아닌가, 미국이나 서방 세계와 손을 잡고 그런 예상이 들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세계의 그 공항이 아무 공항도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여름은 뭐 세계 어느 나라나 다 그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이 터키의 그 강한 그런 그 강하다는 게 안전한 공항조차도 어이없이 그 경찰들과 총격전을 벌이면서 들어가서 뭐 복면도 쓰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세 명의 범인이 그 자살을 죽기를 각오한 범인들이니까요. 하면서 앞에 그 보이는 사람들은 다 총을 쏘고 그리고는 이제 폭탄을 터뜨린 건데, 이렇게 안전한 공항에서 41명이 숨지고 239명이 다쳤다면은 그 밖에 다른 공항은 어떤가? 이게 이제 그 미국의 그 정보 관계자가 오늘 아침에 뭐 MBC 방송이라든가 많은 텔레비전에서 인터뷰를 할 때 여름 시즌의 불안함의 시작이다라고 그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렇게 그 아이시스가 터키를 그 공격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원래의 그 나라 내부의 복잡함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 터키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관계 회복을 선언을 했잖아요. 그게 지난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지난 6년 동안을 냉랭하게 지내다가 관계를 회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와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와가 그 시리아 국경에서 이제 전투기가 이렇게 있을 때 러시아 전투기를 결국은 그 터키가 그 드론으로 그 격추시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터키가 그 사과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터키는 아이시스를 공격한다기보다는 내전을 겪고 있는 그 시리아의 그 아사드 정부를 공격을 많이 했었는데, 러시아가 또 아사드 정부와 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러시아의 전투기를 터키의 전투기가 격추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러시아와도 관계 개선을 한다고 한다. 이스라엘과도 관계 회복을 한다고 앙카라에서 선언을 했다. 그러니까 아이시스는 이 두 가지가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 보스턴 헤럴드 같은 경우는 보스턴이 테러 공격을 마라톤 때 받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슬퍼하면서 아이시스를 물리치는데 함께 일을 해야지 된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금 캐나다 오타와에서 사망한 사람에게 조의를 표하고 다친 사람에게도 어떤 그 마음속에 그 슬픔의 공감을 표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레제프 타이에프 에르도안 그 터키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아이시스와 함께 그런 것들. 아이시스가 힘을 조금 잃어가는 것 같으면서도 아이시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라크 같은 곳에서는 공격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직도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는 힘을 잃어버려도 다른 나라에서 터키의 관광 수입을 이토록 위협할 정도로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은 여전히 그 남아있다. 터키의 관광 수입이 35%나 줄어들었네요. 계속 이제 지금 그 공격이 테러 공격이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또 그러면 어떤 도시든지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공항이든지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이스탄불이 타겟이 된다면 런던, 뭐 앙카라, 베를린, 뭐 시카고, 로마 다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굉장히 경계태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뭐 공화당에서는 미국이 국방비를 줄인다고 막 비난을 하고, 그러면 민주당의 대통령은 국방비를 줄이는 게 아니다. 지금이 뭐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뭐 군화 발바쳐가면서 뭐 군가에 맞춰서 앞뒤로 손 흔들면서 전쟁하는 시절이 아니지 않는가. 이게 다 정보전
정보전이고 정보전 이외에는 드론으로 쏘잖아요. ISIS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테크놀로지로 하니까 비용이 덜 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테크놀로지를 미국의 국방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군사력이 강한 국가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는 테러 그룹들도 킬링 머신을 개발한다는 게 UN의 발표거든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참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해야지 되는 것인지 그리고 국가 한 국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서요. 소니에서는 역시 상업용이죠.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런 그 로봇을 개발 중이고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의 학생이 만든 그 로봇 변호사가 16만 명을 지금 그 무료로 도와줬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Do not pay. Do not pay 하면 요즘 돈 내지 마세요 하면은 뭐가 가장 생각나세요? Do not pay 하면은 저는 파킹 티켓?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파킹 티켓에 관해서 로봇가 상담해주는 그런 그 프로그램입니다. 19살 된 지금 스탠포드 대학교의 학생이 조수아 그 브라우더라는 학생이 개발을 했는데 현재는 그 런던과 뉴욕에서만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런던이나 그 뉴욕에서 그 파킹 티켓을 받으셨다고 할 때 뭔가가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이것을 그 어필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로봇 Do Not Pay 로봇가 다 상담을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25만 개 티켓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해서 16만 개가 어필할 수 있다 하는 그러니까 뭐 거의 3분의 2 정도는 돈 안 내도 되게 결론적으로는요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냥 그 앱이 없습니다만 이제 곧 앱도 개발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UN에서 발표한 내용이요. 테러리스트들이 지금 그 킬러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킬러 로봇 하면은 뭔가 생각하고 결정을 하고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바둑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킬러 로봇을 만든다 하는 게 이제 제네바에서 있었던 지금 회의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그 터미네이터 보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그 터미네이터의 그런 것들이 그대로 그 현실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봇 테크놀로지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그 인공지능을 넣어서 인간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것인데 민간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로봇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 쉽게 그 변형을 해서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는데 이게 그 테러리스트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워 국가들이 그 인간 없이 이 같은 로봇을 많이 그 만들고 실제로 그 군사적으로도 쓰고 한다는 얘기인데 아 참 한쪽에서만 쓰는 게 아니니까 뭐든지 물건이 만들어지면은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목적도 있을 수 있다는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그 데일리 메일 영국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보니까 아마 일본에서 컨퍼런스가 열렸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소니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사랑을 찾는 로봇 굉장히 그 감성적이고 인간이 사랑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 인간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지금 소니에서는 뭐 이게 한 해 두 해 된 것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중간에 개발을 하다가 중단을 해보기도 했고 뭐 두 발이 달린 그런 로봇을 엔터테인먼트용으로 하다가 개발을 했고 이름이 뭐였던가요? 큐리오였었고 그리고 2005년도에도 에이보라는 그런 것들도 만들었다가 포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다시 발표한 것을 보니까 10월 달에 어느 정도 이렇게 개발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뭐 물론 소니사에서는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것이죠. 커스터머와 감정을 교류하고 처음에는 이제 호감으로 시작해서 사랑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요. 지금 벨기에의 병원에는 손님을 맞고 안내하는 그런 컴퓨터가 있고 미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일본 컴퓨터를 산 것인가요? 은행에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그런 로봇가 있고 심지어는 사람까지 그 손님까지 알아보는 그런 얼굴을 인식하는 로봇은 기본인데 로봇과 사랑에 빠진다는 그런 영화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는데 영화가 아니에요. 이젠 그 현실이 영화보다 더한 그런 그 드라마틱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잠시 뒤에는 성전환한 여성들이 11월 달에 본선거에 진출하게 되는 게 2016년 오늘의 미국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 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두 여성의 이름이 그 안개가 차 웃긴 것 같은 미스티네요. 그런데 한 여성은 유타에서 또 다른 여성은 콜로라도에서 지금 선거에 나가고 있는데 전부 그 성전환을 한 민주당의 여성입니다. 미스티 스노우 또 미스티 플라우라이트라는 여성인데 콜로라도주 하면은 뭐 가장 그 보수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역구에서 두 명 다 그 하원 의원 선거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이 두 사람 다 그 표 차이가 제법 많이 났거든요. 한 사람은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그 캐셔로 일을 하지는 않고 어떠한 그 업무를 보는가 봅니다. 클락으로 일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또 다른 여성은 직업은 나와 있지 않네요. 그런데 그로서리에서 클락으로 일하는 여성은 뭐 한 20%나 그 현직 의원을 앞서가서 지금 본선에 나가게 돼 있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